밤사이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가 오랜만에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또 애플이 애플 인텔리전스를 새롭게 출시를 하는 모습도 나타냈고요. iMac을 공개하는 모습도 나타났고 국제 유가는 급락을 했고 트럼프 관련주는 또 올랐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맞물려 있는 월요일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번 주에 있을 빅테크들의 본격적인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일단 기대 심리는 계속해서 커져가는 상황인데요. 이런 분위기 안에서 우리는 어떤 부분들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일단 간밤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의 분위기부터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황 확인해볼까요? 네,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오랜만에 기분 좋은 출발이었습니다. 다우가 0.65%, 나스닥은 0.26%, S&P 500 지수 0.27%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장 초반부터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는 참 바쁜 한 주가 되겠죠. M7 종목 중 5개 종목이 실적을 공개하는데 현재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만큼 예상치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3분기 GDP 속보치, 9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그리고 고용 보고서가 공개되는데요. 이런 굵직한 경제 지표들이 지수에 어떤 흐름을 만들어낼지도 함께 지켜보시죠. 그렇다면 히트맵을 통해서 월요일장 전체적인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섹터 그리고 재량 소비재 섹터가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에너지 섹터 하방 압력을 크게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무래도 국제 유가 하락의 그런 원인으로서 에너지주 함께 내려간 것으로 보여지고요. 금융 섹터가 강세를 보인 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가능성이 우세해지면서 시장이 반응했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빅테크도 한번 볼까요? M7의 희비는 좀 엇갈렸습니다. 애플, 알파벳, 메타, 아마존은 상승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는 하락했고 그리고 유독 테슬라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2% 이상 빠졌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이후 잘 나가다가 많이 올랐던 만큼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포드,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는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모두 맞췄지만 4분기 그리고 올해 가이던스에 대해서 시장 기대에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주가는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특징주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부터 한번 보시죠. 애플이 0.86% 강세를 보였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소식 중에서 애플 인텔리전스 배포됐고요. M7 칩을 탑재한 iMac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아이폰 16 판매 또는 사용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고 하는데 투자를 이만큼 하기로 했는데 이 규모를 다 채우지 못했다라는 게 인도네시아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시장은 이 첫 번째 그리고 두 가지 소식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주가 상승 마감했고요. 메타 0.86% 동일하게 올랐습니다. 구글과 빙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자체 AI 검색 엔진을 개발 중이다라는 소식 전했습니다. 그리고 밤사이 테슬라는 좀 크게 빠졌죠. 2% 이상의 하락을 기록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 23% 이상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의 차익 실현 움직임 나타나는 것은 가능하다, 괜찮다라는 게 현재 월가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알파벳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지 시간 29일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공개합니다. 일단 실적 발표 하루를 앞두고서는 주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0.81% 오름세를 보였고요. 현재 실적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나 살펴보니까 번스타인은 장기적으로는 알파벳의 주가 경계할 부분 분명히 있긴 하지만 3분기는 양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13% 정도의 꾸준한 검색 매출 성장률이 나올 것이고 또 정치 광고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정치 광고에 따라 유튜브 매출도 증가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했습니다. 로젠블렛은 유튜브가 경쟁사 대비 아웃퍼폼했을 것으로 가정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아마존, 넷플릭스 등에
등장으로 비디오 광고 시장은 더욱 치열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유튜브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의 매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하지만 지난 2분기 때 유튜브의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면서 전체적으로 알파벳의 성장에 대한 물음표가 제기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유튜브 매출 성장세가 양호하게 이어지고 있는지 체크하는 투자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있는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TSMC 밤사이에 4% 이상 내렸는데요. 화웨이 사태 이후 중국 팹리스의 칩을 출하하는 것을 중단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주가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칩 출하 중단이란 곧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모더나는 3% 이상 올랐는데요. 모더나와 머크가 지금 비소세포암 임상 3상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을 전한 이후 주가 상승 압력을 받았습니다. 맥도날드도 마찬가지로 오랜만에 올랐습니다. 1%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슬라이스 양파 없이 쿼터파운드 판매를 재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9일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또 공개하는데 과연 컨퍼런스 콜에서 최근 있었던 그 대장균 논란 사태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국채금리 살펴보시죠. 국채금리 다시 내리는 듯 했다가 또 오름세를 보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4.27%대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2년물 국채금리도 4.1%대에 자리 잡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번 주 경제지표 여러 가지 또 중요한 경제지표들 발표가 예정이 돼 있죠. 만약에 이 지표들이 강하게 나온다면 11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하락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을 유지하려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아주 적절한 경제 지표가 나와야 한다라는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과연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시장에 압박을 가할지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 유가와 국제 금값도 보셔야겠죠. WTI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밤 사이에 6% 이상 하락하면서 배럴당 $67대까지 떨어졌는데요.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보복을 감행했지만 그래도 핵시설이나 석유시설이 아닌 군사시설만 타격했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지금 WTI 가격에 하방 압력을 주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란이 즉각적으로 보복할 가능성도 낮게 보여지는 점도 WTI 하락에 기여를 했습니다. 한편 WTI가 여기서 또 반발 매수세가 나올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금값은 움직임이 없이 마감이 됐습니다. 국채금리 상승은 금가격에 충분히 부담이 될 만한데 일단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안전자산을 타는 수요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중요한 일정들이 참 많다 보니까 한 번 더 일정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현지 시간 29일 알파벳 그리고 AMD 실적 발표하고요. 9월 9일 이직 보고서 나옵니다. 바로 다음 날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실적 공개하고요. ADP 민간 고용 보고서 그리고 3분기 GDP 속보치 나오고요. 목요일에는 애플과 아마존이 실적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용 지표와 함께 9월 PC 가격 지수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날인 11월 1일 금요일에는 엑소모빌이 실적을 공개하고요. 10월 신규 고용 및 실업률이 나옵니다. 가장 주목하고 있는 고용 지표가 바로 이 부분이 될 텐데 과연 이번 주 실적과 일정들 경제 지표 발표에 시장 어떻게 움직일지 계속해서 마켓 시그널과 함께 하시고요. 미국 증시 지금까지 알아봤다면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현지 유럽 특파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미국 증시는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유럽 증시 상황은 어땠나요? 네, 유럽 주요국 증시 역시 오늘 긍정적으로 반응한 모양새입니다.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적 충돌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감소한 데 따른 움직임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 예정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 또한 반영된 모양새입니다. 우선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600 지수는 전장보다 0.41% 상승한 520.95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22일 이후에 4거래일 만에 520대를 다시 회복한 겁니다.
이 밖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지수는 0.69% 상승하는가 하면 스페인 마드리드 증시의 아이벡스 35 지수는 0.77%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특히 특징주의 움직임이 좀 두드러진 날이었는데요. 예컨대 스위스 보청기 제조업체인 소노바의 경우 코스트코에 공급을 재개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7% 급등하는가 하면 네덜란드의 의료기기 업체 필립스는 중국 시장에서의 수요 부진으로 연간 매출 전망을 낮추겠다고 발표한 뒤에 17% 폭락장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종목별 움직임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범유럽 벤치마크 지수가 장 중반까지는 하락세를 보였는데 오후장 들어서 좀 강하게 올라왔다고 들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유럽의 경제 성장과 변동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범유럽 벤치마크 지수는 말씀처럼 오전까지만 해도 소폭 하락하는 분위기였는데요. 투자자들이 중동의 지정학적 상황을 면밀히 살핀 결과 오후에는 상승세를 보인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지난 토요일 새벽 최첨단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를 비롯해 각종 전투기와 정찰기, 공중급유기 등 100여 대를 동원해서 세 차례에 걸쳐 이란을 대대적으로 공습했습니다. 이란 본토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은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요. 이러한 국제적인 우려와 달리 이스라엘은 핵시설과 정유시설 등 이란의 주요 시설은 건드리지 않고 군사시설만 폭격을 했거든요. 공격 이후에는 이란의 보복이 없을 경우 다시 공격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란도 이스라엘에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공언하면서도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단서를 내건 상태라서요. 증권가에서는 더 이상의 충돌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정학적 불안감은 낮아지면서 증시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럽에서도 이번 주 대거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빅테크들의 실적을 주목하고 있다고요. 네, 유럽 증시는 아무래도 미국에서 어떤 경제 지표가 발표되느냐 혹은 미국 기업들이 어떤 실적을 냈느냐에 따라 민감하게 움직이다 보니까요. 여기에도 관심이 많은 모양새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특히나 기대를 좀 걸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1위 애플과 3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플랫폼스 등 빅테크 기업들 가운데 5개 업체가 이번 주 29일부터 실적을 줄줄이 발표합니다. 이 밖에 고용과 물가 등 미국 주요 경제 지표도 이번 주 발표 예정인데요. 당장 다음 달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동향에 이러한 지표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요. 투자자들도 크게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은 이번 주 마켓 시그널에서 계속해서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지 유럽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